좀 해라니까. 증거 불충분. 아, 냉장고 안에서 홍나리 DNA가 덕지덕지 나왔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데? 그럼 뭐 어쩌라고 까는 까야 될까 아이가? 잡아 채우고 싶으면 확실한 증거를 가오라는. 아, 그 새끼 맞다니까! 에이씨. 아크로바고 뒤물렀을 때 민트 향이 났었어요. 그런 향이야. 근데 그런 향이 왜 여기서? 설마. 그 범인이 방송 중에 보낸 영상도 좀 보여주세요. 네. 선배. 어? 야, 넌 또 왜 왔어? 정중형 와 있었구나. 정중형이 얘기 다 했겠네요. 뭘? 아, 얘 왜 이러는 거야? 달라. 그럼 이걸 보낸 사람이 성묘한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성묘한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맞아, 때린 경우 있잖아. 죽인 기억은 없어. 때린 사람이 죽였으리라는 법은 없잖아. 성묘한 사건 진범이 따로 있다면 내 머리에 이식된 뇌는 살인마의 뇌가 아닌 거잖아. 야, 자세히 얘기해봐, 시그니처라니. 아, 어떤 미친 새끼가 성묘한 사건을 똑같이 모방했더라고요. 모방 범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범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좀 보세요. 이 두 지하실이 다르죠? 이 집은 성묘한 집 지하실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야, 이런 거 가구 배치만 달라도 다 다르게 보여. 아니, 형사님 자세히 보세요. 이 가구 배치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증거품에서도 봉희 할머니 브로치가 안 나왔잖아요. 신부님 목걸이도 안 나왔고요. 성묘한은 그동안 사람을 죽이고 피해자의 물품을 챙겨갔어요. 근데 왜 할머니 브로치랑 신부님 목걸이는 안 나왔죠? 정승용 말도 일리가 있는데요. 야, 그러면 대니얼 박사랑 한국인은? 그 둘도 발견 안 됐잖아. 거기 놔뒀으면 우리가 못 찾을 수 있지. 그렇긴 하지만. 그럼 성유현이 범인이 아니면 왜 성유현 집 지하실에서 변순영 시체 사진이 나왔어? 그리고 성유현이 왜 정순영 네 머리 박살내? 어, 범인이 아니면 왜 너 죽이려고 망치로 네 머리를 때리냐고? 그거 설명해봐, 새끼야. 아니, 선배님 말이 맞네. 정순영 상상력이 좀 아니, 그렇긴 한데. 형사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트향 있죠? 할머니 죽인 놈이랑 몸싸움 했을 때 났던 민트향. 그게 살인사건 현장에서도 났었다니까요. 야, 대한민국의 민트향, 샴푸, 바디 제품, 향수 널리고 널렸다. 하지만 그... 야! 너 왜 이렇게 성유한이 범인이 아닌 걸 바라는데? 그럼 내가 이 막 무고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단 얘기야? 그런 결말을 원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가, 새끼야!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꺼져, 빨리 가! 너네 파출소 가! 정승용 말이... 좀 가! 꺼져, 이씨! 안 가! 같은데... 야, 생각해봤는데 정승용 말도 일리가 있다니까요? 야, 일리가 있긴 해, 이 팔랑귀 낙하산아. 너 왜 낙하산. 아, 정승이 형 말도 들어볼 법하다 뭐 이런 거죠. 야, 가. 나 정신없어. 어, 정승이 형. 응? 뭐가 나와? 야, 뭔데? 이게 진짜라니까요. 분명히 신부님 십자가 목걸이랑 봉희 할머니 브로치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남순경이 데리고 오니까 없어졌다. 이게 정승이 형 말은 범인이 세팅해놨다가 다시 가져갔다고. 왜? 아니, 정순경, 그 성묘한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 이 썰에 너무 집착한 거 아니야? 신원사님, 분명히 있었어요. CCTV 확인해 보시죠. 아니, 부인분 나도 어디 좋은 데 다니시나 봐요? 입구 CCTV 확인해 봐. 분명히 여기 있었던... 진범이 따로 있었어. 좋아, 내 손으로 그럼 잡아서 내 뇌에 들어온 성묘한 뇌가 살인마 뇌가 아니라 정상인의 뇌라는 걸 증명할 거야. 야, 우영철 지금 어딨어? 아이씨, 놓쳤어요. 사고가 생겨서. 야, 이씨, 내가 두루 시뻘겋게 뜨고 지키고 있으라 그랬잖아! 우영철 지금 당장 수배 때리고 핸드폰 촬영 위치 추적해. 출청소년, 불법 대패 업소 안마사까지. 지 기준으로 몸가짐이 바르지 않다 생각하는 여자들을 죽인 거야. 다음 타겟은 누굴까? 아,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동구야. 내일 결혼식 사회 대본 보냈더니 확인도 안 하고, 양복 주려고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아, 맞다. 내일 결혼식이었지. 아, 내일이 결혼식이었구나. 야, 너 진짜 죽을래? 아, 죽을래? 빨리 문 열어, 빨리.
톡을 안 읽어. 전화도 계속 안 받고. 아직 안 늦었다니까. 슬기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 아니 쟤 배우병 못 버린다니까. 어? 야, 슬기 씨 집 어디야? 어디냐고? 최영주! 최영주! 어? 무슨 일이세요? 네, 동구군이 후배랑 싸움이 붙어서 경찰에 입건이 됐어요. 왜요? 아, 많이 다쳤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잠깐 들어가서 자초지종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어. 나는 슬기야! 슬기야 안에 있어? 119 전화하고 경비실 가서 편집 좀 찾아와. 빨리 가. 됐어. 그게 집을 죽였어 했는데 너 때문에 망쳤어. 계속 말을 시켜야 돼. 저놈은 떠드는 동안 날 안 죽여. 네가 다 죽였지? 응. 내가 다 죽였어. 왜 죽였어? 대체 이유가 뭐야? 이유? 심판한 거지. 음탕한 기집애 들 내가 다. 맡겨온 그 기집애도 엄마랑 다를 게 없더라고. 그러면서 감히 내 신부가 될 생각을 해? 그래서 죽였어. 음란하고 방탕한 것들 신의 이름으로 심판한 거야 내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누구? 아, 어봉이. 모르겠어. 야, 이 개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해? 개소리 하는 거야! 개미친 새끼야! 송수! 김성규! 교수님! 조미정 봉희 할머니! 왜 죽였어? 왜? 뭔 소리야? 그건 성유한이 아니고. 거짓말하지 마! 다 네가 했잖아. 성유한도 네 아버지처럼 대신 뒤집어쓰고 죽은 거잖아. 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성유한이 사냥한 것처럼 꾸몄어. 마치 다른 인물 범행인 것처럼. 그치? 그치? 뭘 꾸몄다는 거야? 인간
내 뇌수술 했다더니만 완전히 미쳤네. 거짓말하지 마. 다 네가 앉으시잖아. 신부님 십자가 목걸이 할머니 부르지도 다 네가 한다는 거잖아. 맞지? 너? 성유한이 맞았어. 성유한이었어. 어때 기분이? 너 짜릿하지? 사람 죽이는 기분? 여기서부터 끊긴 거예요. 여기 5층 아저씨잖아. 여기 걸레 쭉 가면 5층 아저씨죠. 김영희, 박혜원 시신 발견된 곳이 여기야. 아. 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우영철 삼촌 집이 여기거든. 저 자수하러 왔어요. 오른쪽으로 좀 넘겨봐. 거리가 얼마 안 된다. 제가 우영철 죽였어요. 여기서 끊겼어요, 그냥. 내가 우영철 죽였다고요! 나왔나 보다. 너 여기 있어. 혈흔은 없었고 지문도 정순경이랑 우영철 건 없었어. 여긴 살인사건 현장은 아니야. 정순경은 뇌수술을 했다고 했지. 뇌란 게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대. 빨리 병원 데려가봐. 수고했다. 들어가. 뭐래요? 진짜예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 죽이지도 않은 놈을 죽였다고 했겠어요? 정순경,
아, 저쪽 국도변에 우영철 차랑 제가 몰고 온 트럭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시죠. 국도변 쪽에! 우영철 위치 떴대요. 핸드폰 켜졌나 봐. 네? 어디서요? 다 맞네요. 네이비 재킷, 검정 바지, 등산 모자. 네, 다 우영철이 입은 거. 맞네요. 다 확인해봤는데 승용차랑 트럭 같은 거 없었어요. 그 동네에 트럭 도난신 거 들어온 것도 없더라고요. 이번 정류장은 폭동경찰서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다운고등학교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자수해도 그냥 정신병자 취급만 할 텐데. 아니야, 그래도 자수해야 돼. 그래서 자수할 건가요? 네? 자수할 생각이냐고요, 정바름 씨. 루시, 괜찮으세요? 아니야. 누구세요? 우영철 시체가 왜 사라졌는지 궁금하죠? 누구야 너?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는 걸로 하죠. 대신 명심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은 그 누구도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뇌 수술에 관련된 사람은 물론 당신 이모한테도요. 약속해 주시죠. 뇌 수술 이모,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대체 누구지? 어디로 가면 되죠? 당신 정류장. 대니얼 박사님? 죽었잖아요, 성경한테. 그것보다 더 궁금한 일이 있을 텐데요. 우영철 시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럼 박사님이 치운 거... 아니야, 분명 우영철이 미랑산 타러 봤는데. 얼굴을 확인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뒷모습, 옷, 신발... 우영철과 비슷한 체격의 누군가 우영철 코스프레를 하고 일부러 CCTV에 찍혔다면요. 그럼 따지고 보면 우영철은 그 배에 타긴 탔겠죠. 누군가와 함께. 물론 지금쯤 물고기 법으로 사라졌겠지만. 아니, 대체 누가? 거지절미하고 만나자고 한 용건을 말하죠. 우영철을 죽일 때 기분이 어땠죠? 실수였어요. 우영철이 절 죽이려고 하니까 정당방이라고요. 좀 더 솔직해 보죠. 우영철 숨통을 끊을 때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쾌감을 느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살인마 상요한의 전두엽이 지난 1년간 상당 부분 당신의 뇌를 잠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뇌를 잠식 중이고요. 그러다 결국 당신 뇌는 상요한 뇌에 온전히 잠식당하고 말 겁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나요? 살인은 중독입니다. 우영철을 살해함으로써 당신 안에 내재된 살인 중독이 깨어났을 겁니다. 스위치가 켜져버린 거예요. 스위치요? 시간이 갈수록 그 충동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이젠 결코 멈추지 못해요. 그 어떤 의지로도. 깨어나버린 살인 본능을 다른 쪽으로 푸는 건 어떤가요? 우영철을 죽였던 상위 1%의 사이코패스 프레데터를
처단하는 걸로요. 전바람 씨가 DNA를 가져오면 그 사람이 프레데터인지 확인시켜드리죠. 지금 나더러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대신 정말의 주 덕분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피해자는 없을 겁니다. 미쳤어. 완전 미쳤어. 내 말 듣는 게 좋아. 정말은 그렇게 하면 난 결국 네 가족이나 네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먼저 죽이고 말 거야. 정숙이 어째 저 밥 먹는 것도 이렇게 복스러울까이? 아이고, 그래. 담스럽지. 그 목을 꾸룩 누르고 싶지. 눌러봐 얼른. 그 촉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느껴봐. 느껴보라고. 망설여. 눌러. 눌러봐, 얼른. 내 말 듣는 게 좋아. 그렇지 않으면 넌 결국 네 가족이나 네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죽이고 말 거야. 강덕수? 괜찮아요?
예, 관찰관님. 약국에 좀 와 있습니다. 아예 저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이 다 떨어져서. 성범죄자의 동선관리는 예. 음성통화로 의존하는 비율이 99%입니다. 셜록 홈즈 보시네요. 비가 될 내가 최영주 팬이거든. 어디선가 인터뷰한 거 봤는데 고아 출신인데 학자까지 공부해서 저 자리에까지 갔대. 아차, 유나 왔던데. 유나가요? 언제요? 저녁 무렵에 지 엄마 준다고 빵 사 갖고 갔어. 소아 성애자를 비롯한 아동 성범죄자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어린아이입니다. 유나 안 돼. 이밤중에 뭔 일이에요? 아이가 없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우리 애가요? 저기서 자고 있잖아요. 아, 누가 장난 전화를 하고 지랄이야. 내 말 듣는 게 좋아, 정바람. 그렇지 않으면 넌 결국 네 가족이나 네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죽이고 말 거야.